날씨도 더운데 아주 공부하기 힘들죠? 예. 사람이 기분이 좋아야 공부할 힘이 나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게 다 빡빡하다 보니까 공부하기가 힘드실 겁니다. 자, 항상 마음을 내려놓고 이왕 어려울 때 공부나 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더 여유가 있을 거예요. 제가 오랜만에 저는 뭐 영업상 이제 뭐 이렇게 공치는 연습 좀 해봤더니 마음이 불편하니까 안 쳐져요. 그래서 그런 것도 뭐가 좀 마음이 편하면 그냥 아무나 휘둘러도 잘 맞는데 마음이 불편하면 정신 집중하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모든 게 마음이 편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부도 마찬가지일 거로 생각합니다.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시험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진 않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여러분들 7월, 8월 객관식 문제풀이 이 과정에서 이제 그동안에 이론적으로 공부했던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점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문제집 두껍진 않으니까 여기 있는 문제는 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해주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게 계속 반복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기출문제도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의 어떤 난이도나 이런 걸 보면서 문제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쉽게 지적부터 출발합니다. 항상. 그래서 지적 앞부분에 가면 우리가 이제 했던 거 잠깐만 점검하면 지적 1장 총설에서는 중요한 것은 용어 정의 정도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왜냐하면 지적의 분류라든가 5대 이념, 목적, 용어 정의 이런 것들이 앞에 서론적인 부분에 있어요. 자, 앞에 분류 방법, 그 다음에 5대 이념, 그 다음에 목적, 1조 목적, 2조 용어 정의, 법 2조 이렇게 나왔을 때, 자, 이 분류는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가 지적을 공부하니까 우리나라는 지적 분류 각종 기준과 나눴을 때 우리가 취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만 좀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 변천 과정 발달 과정에 따를 때 현재 법지적 상태다. 이 법지적은 다른 말로 무슨 지적이라고 하냐면 이건 소유지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법적 내지 소유지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와 한계를 밝혀주는 것, 즉 경계의 위치가 어디냐, 위치 본위로 운영되는 지적이다. 위치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경계 표시 방법에 따라서 우리는 도해지적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모든 토지 경계를 그림을 그려놨다. 이걸 도해지적.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안 지역은 아주 정밀하게 좌표값으로 등록하는 수치지적을 이걸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채택하고 이것을 일부지역, 즉 도시개발사업안 지역에서 이걸 채택함으로써 이걸 보완해주고 있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등록 차원에 따를 때 우리는 2차원지적. 2차원지적을 다른 말로 수평지적. 즉 토지의 수평면의 값, 수평지적. 수평면의 값만 등록합니다. 입체적인 게 아니다는 거죠. 등록 의무를 가지고 땄을 때 국가는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무조건 등록합니다. 이걸 적극적 지적. 이게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정도만 알면 되고 우리가 5대 이념, 지적이 다섯 가지 큰 이상. 뭐라고 했냐면 국공영 실직 이러겠죠. 지적 국정주의, 지적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 지적 등록주의. 지적 등록주의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 심사주의와 직권 등록주의 이렇게 다섯 가지를 5대 이념. 지적 국정주의, 지적 공개주의, 지적 형식주의 여기를 3대 이념이라고 여기다 플러스 이 두 가지 합쳐서 5대 이념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적 국정주의, 지적상, 토지 등록상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국가만이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지적 공개주의, 자 지적 공부에 등록한 토지 표시상은 이것은 왜 이것을 등록하느냐, 누구든지 토지에 관련된 정보를 원하는 사람에게 다 알려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적 형식주의의 지적 등록주의 이걸 주의하라고 했지. 즉 지적 형식주의는 등기법의 형식주의와는 다른 거라고 했어요. 토지 표시상은 지적 공부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지적 등록주의 같은 개념이고 등기에서의 형식주의는 성립요건주의 독일법주의를 말합니다. 즉 물권 변동이 되려면 법률행위만 가지면 안 되고 공시방법인 등기를 구비해야 된다. 이걸 등기법의 형식주의라고 하는데 지적의 형식주의는 물권 변동은 아무 상관이 없이 토지 표시상은
지역 공부에 등록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 심사 방법은 이제 등교와 정반대. 여기서는 실질적 심사주의, 즉 토지 표시상은 자 측량이 필요하면 지역 측량을 실시하고 국가 검사합니다. 검사 측량을 통해서 확인하며 측량이 필요 없을 때라도 토지 이동 조사를 통해서 사실관계 부합 여부를 정확히 조사를 한다. 이걸 뭐라고 한다? 실질적 심사주. 그러나 등기법에 가면 형식적 심사주로 했죠. 등기관들은 실체관계 부합 여부 따질 권한이 없습니다. 그냥 서류상 하자만 없는지만 보고 등기해줘요. 이것을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하는데 지적과 등기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적에서는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에서는 형식적 심사주의. 그리고 이건 직권등록주의 이념. 이것은 여기 적극적 지적과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즉 자 우리 토지 표시는 일단 우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를 하는 법률 제64조 제2항에 가면 자 소유자 토지 이동이 있으면 소유자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하되 신청이 없어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에 등록할 수 있다라는 직권 등록주의 이념을 규정하고 있는데 등기법과 또 반대로 가죠. 등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 안 해줘요. 그러나 지적에서는 직권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이념, 이걸 5대 이념이라고 하고 5대 이념 중 항상 나오는 거 물어보면 자 어떤 게 문제된다 했지? 토지 필지수. 토지 필지수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필지수와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 필지수는 이원적 공시 방법에서 등록된 토지 필지수, 등기된 토지 필지수가 일치하면 좋지만 일치하지 않는다. 항상 부족해요. 이게 등기가. 미등기 토지가 생기는 이유는 지적에서는 직권 등록주의 이념, 등기법은 신청주의 이념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5대 이념 중에서 지적 여기서 공개주의와 관련된 것 중에 경계보건 측량 이런 거 주의하라고 했죠. 경계보건 측량. 측량 중에서 그다음에 여기 실질적 심사주와 관련된 것은 검사 측량이다. 지적 측량 중에서 이런 것들을 참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 이 법의 목적에서 목적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라고 했죠. 자, 첫째 효율적인 국토의 효율적 관리, 효율적 관리, 국토에 대한 효율적 관리라는 공익적 차원과 그 다음에 사적 측면에서 개인 국민의 소유권을 보호해 준다는 이런 사익적 측면, 이 국토의 효율적 관리, 그 다음에 소유권 보호 이걸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2조 용어 정의에 가면 여기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왔지. 자, 용어 정의 여러분들 아래 이렇게 첫째 뭐예요? 지적 공부 몇 가지가 있다고 했어? 지적 공부? 지적 공부 몇 가지가 있었지요? 총 8가지. 이 중에 몇 가지 먹고 들어갔다 했지? 몇 가지 먹고 들어간 거? 먹어보지 않아서 모릅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까? 5가지는 우리 다 대부분 알고 들어갔잖아. 어떤 거 이게? 자, 토지 대장 지적도, 임야 대장 임야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잖아. 그리고 전산화된 것, 즉 정보 처리 시스템에 기록 저장된 것. 이 5가지는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가니까 여기다가 세 가지만 기억하라 했잖아요. 공대경. 그렇죠? 이게 뭐예요?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 8가지를 뭐라고 했다? 지적 공부. 지적 공부. 그다음에 부동산 종합 공부. 자, 부동산 종합 공부 지적 공부입니까? 아닙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 지적 공부도 아니다? 아니다. 여기 없잖아. 토지 대장 지적도 임야장 임야도 전사된 거 공유전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 포함 안 되니까 부동산 종합 공부는 지적 공부는 아니지만 여기에 수록하는 자료 용어 정의 네 가지 뭐였었죠 이게? 에? 첫째 토지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두 번째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세 번째 토지 이용 규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어떤 거?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이 네 가지. 자, 토지 표시와 소유자, 건축물 표시와 소유자, 토지 이용 규제, 부동산 가격에 관한 사항. 이 네 가지를 일단 용어 정의에서 보면 등록하도록 돼 있었죠. 용어 정의에서 요약집을 보든 보든 확인 좀 하고 넘어가셔야 돼. 가볍게 그냥 기본 여러분이 배웠던 그런 용어들 체크하고 나서 이제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 연속 지적도란 말이 나오면 어떤 표현 중에 연속 지적도는 지적 측량을 하지 않고
전산된 도면 파일을 연결 작성한 것인데 측량에 활용할 수가 없다. 측량하지 않고 만들었고 측량 활용할 수 없다 이렇게 했죠. 연속 지적도, 연속 지적도. 그 다음에 지적 소관청은 누구라고 했어요? 지적 소관청 항상 소관청 나오면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 시장, 군수, 구청장. 여기서 시장은 누구라고 했지? 밑에 구가 없는 시 시장. 그렇죠? 구청장은 자치구청장이든 행정구청장이든 묻지 않는다. 무조건 구청장이 있으면 구청장이 소관청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역소관청, 특히 지역소관청이라고 했을 때 시장, 군수, 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국가기관으로서, 즉 토지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하는 것이다. 우임받아서 이런 표현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토지 표시총 몇 가지가 있다 했지? 토지 표시? 에? 여섯 가지. 이거 기억해야지. 어떤 거?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요 여섯 가지는 기본적으로 기억해. 토지 표시 여섯 가지. 소재, 행정구역 명칭 같지?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이게 소재예요. 자, 지번. 둔산동에 수많은 토지가 있는데 필지마다 하나씩 숫자를 붙인다 했지? 아랍의 숫자. 지번.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주된 용도를 가지고 28가지로 나눠놨다. 용도 지목지를 취한다 했어요. 경계는 경계점 간을 직선 연결한 선 어디에 있다? 도면에, 도상에 있는 거지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좌표값이라는 용어 정의 지금은 없지만 평면 직각 종횡 선수출항이 있다가 지금은 사라졌고, 자, 면적은 수평면의 넓이다. 2차원 지정이기 때문에 수평면의 넓이다. 이렇게 지표면의 넓이가 아니라 수평면의 넓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참고로 지번 부여 지역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인데, 지번 부여 지역 이건 어딜 말한다 했죠? 동이나 리 이에 준한 지역이다. 이때 동리는 법정동을 말한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토지의 이동, 이거 중요한 단어죠.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은 여기서만 쓰는 겁니다. 지적에서만 쓰는 고유한 용어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쓰진 않는 말이에요. 토지 이동. 토지 이동은 뭐라고 했어요?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이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거. 이 세 가지 요소를 전부 다 언급해 줘야 돼요.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토지 이동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새로이 정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 신규 등록 종, 이걸 이제 물어볼 땐 토지 이동 종목이 뭐냐 이런 식으로 종목 종류. 신규 등록은 바다를 막아서 공유 수면을 매립해서 없던 땅을 처음으로 등록한다 그래서 신규 등록. 그다음에 요 변화, 여기 새로 정한 변경한 쪽에 해당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등록 전환이라는 게 등록 전환. 이 등록 전환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뭐라고 했지? 이것은 임토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돼. 임토 거꾸로 가면 다 틀려요.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한다. 그 다음에 뭐 분할은 나누는 거니까 문제되지 않아요.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거꾸로 합병 반대로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하는 거. 다만 합병 문제 나면 반드시 측량을 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분할은 측량했지만 합병은 지적측량하지 않고 이 말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은 등록된 지목을 바꾸어 등록하는 거. 그 다음에 등록 말소와 관련된 게 토지가 바다로 됐기 때문에 다시 등록된 토지를 말소시키는 거. 바다로 됐을 때만. 그리고 특수한 이동 사유로서 이거 말고 축척 변경. 이 축척 변경은 어떤 개념이라겠죠? 이것은 지적도에서만 문제된다. 도면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순서가 거꾸로 가면 안 되고 이렇게 작은 축척, 큰 축척, 작은 축척이란 예를 들어서 1000분의 1에서 막 500분의 1을 바뀌었다. 이런 이런 것들이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뭐 여기 특수한 이동 사유 따로 없고. 용어정에서 이 정도만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항상 세트로 얘기하는 게 뭐야? 지적 확정 측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지적 확정 측량. 지적 확정 측량. 이것은 어떤 개념과 연결된다 했지? 첫째, 이 말이 나오려면 도시개발 사업을 실시했다.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실시했다. 이 말 나오고 지적 확정 측량. 측량 도구를 얘기할 땐 경위의 측량 방법을 쓴다고 그래. 지적 확정 측량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 놓는다? 경계점 좌표 등록. 이 세 가지 세트면이라고 했어요. 도시개발 사업 실시했다. 지적 확정 측량했다. 경계점 좌표 등록을 작성 비치했다.
세트로 처음부터까지 같이 따라다니는 말. 지적측량 수행자, 그래서 지적측량 개념을 나오면 지적측량 시험범에 나오는 것은 측량 중에서 오로지 지적측량만 시험범이다. 지적측량 어떤 표현이 나온다고?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한다는 요 표현과 또 등록된 경계나 잡힐 지상에 복원시킬 목적으로 각 필지 경계 잡힐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하며 지적 재조사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음 지적 측량 수행자, 이렇게 지적 측량 수행자는 지적 측량을 실시하는 사람들인데 두 가지가 있죠. 한국국토정보공사, 이게 과거 지적공사가 명칭을 바꾼 겁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등록된 지적측량 업자들 같이 부를 때 지적측량 수행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자, 이렇게 용어들 요 앞에서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그냥 여기서 그냥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면 요 용어정의 정도, 용어정의 정도 요 정도 주의하면 보여요.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부하기 앞서서 맨 먼저 얘기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공시방법 이혼화 있다 했지? 어떻게? 자, 소관청에 가면 소관청, 즉 시장군수청장은 자 지적공부 중에 대장, 즉 지적공부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자 객체가 토지일 때는 지적과 등계 다 공통상이라 했지?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 대장의 사실관계인 토지 표시를 먼저 선 등록한다 했어요. 먼저 등록한다. 이때 소유자에 관한 사항, 즉 권리관계도 등록해 주는데 최초로 등록한 게 뭐냐? 신규 등록했지. 신규. 바다를 막아서 없던 땅이 최초로 생겼다 그러면 신규 등록해.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 표시를 조사 측량해서 지역공부에 등록해 주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이때만큼은 지역 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해 줘요. 왜? 등기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사법부 소속의 등기소에 가면 여기에 뭐가 있다? 또 등기부라는 장부가 또 있어. 토지 등기부. 자, 그래서 등기부에도 표제부에는 부동산 표신, 토지 표신 사실관계를 기록해주고 갑구나 을구에는 권리관계를 기록하는데 선등록, 선등록 후 등기 절차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최초로 하는 등기를 뭐라고 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다 이렇게 표현하고 부동산 등기법 65조에 가면 제1항 1항 65조에 가면 보존등기 신청인이 제1호가 뭐냐면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 등록되었음을 증명하자. 이 대장등본을 첨부해서 보존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보존등기 함으로써 등기부가 만들어지면 그리고 대장과 등기부 이렇게 나눠진 걸 뭐라고 했다? 이것을 이원적 공시방법, 공시방법 이원화됐다. 이렇게. 그래서 공시방법 이렇게 이원화됐기 때문에 양자는 상호 부합, 일치해야 돼요. 일치. 일치해야 되는데 사실관계 어디가 기준이라고 했어? 대장 기준, 권리관계는 등기부 기준. 이 얘기는 이게 만약 불일치가 생겼으면 사실관계는 대장 기준, 등기부 여기를 바꿔서 일치시키는 건데 이걸 뭐라고 했다?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즉 등기부를 바꿀 때 변경 등기를 통해서 자 여기서 대상은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통해서 일치시키면 되고 이걸 제거시키면 되고 권리관계도 서로 부합해야 되는데 만약 불일치 생기면 어떠냐? 권리관계는 어디 기준? 등기부 기준. 여기 기준이라겠지? 이 대장. 여기를 바꿔서 일치시키는데 여기를 바꾸는 건 뭐라고 했냐면 변경 등록. 변경 등록을 통해서 일치시키면 되고 제거. 이때 대상이 뭐냐? 변경 대상은 소유자 표시죠. 그래서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을 통해서 일치시키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토지 대장을 봤더니 소유자가 B로 돼 있더라. 토지 등기부 같은 필저 집어는 같은 건데 토지 등기부 소유자 A로 돼 있더라. 왜 안 맞느냐? 소유권 두 개 있는 게 아니란 얘기야. 뭐가 잘못된 거죠? 기준이다. 여기 이 중심 이걸 바꾸는 거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한다? 소유자 표시 변경 등록. 알았죠?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지적과 등기 기본적인 전체적인 구조. 지적의 기본 원리와 등기 원리는 서로 작용하는 국면이 약간 다른 점이 있지만 동일 항목에 대해서 항상 일치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이런 기본 원리를 알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가장 서론적인 건 중요성은 떨어지니까 기본상 몇 개를 보겠습니다. 134페이지를 펴보시고 자, 이 중에서는 제가 2번 문제 한번 보세요. 2번 문제. 지적지도와 등기의 특성. 이건 이제 지적의 요 지적의 요쪽 지적의 기본적인 지적의 특성. 그다음에 여기 등기. 이쪽 등기하는 부분의 특성. 특성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지적은 토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공시하고 등기는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여기서 자 사실관계 여기에 중점을 두고 공시합니다. 등기는 권리관계 여기에 중점을 두고 공시해. 왜? 등기소가 어디에 붙어 있지? 법원이 말단기관. 법원이 뭐 하죠? 사법부 소속 기관. 사법부가 뭐 하는 곳이야? 권리, 의무관계를 판단해 준 기관이잖아. 나한테 권리가 있다, 없다. 누구한테 의무가 있느냐 없냐 이걸 판단해서 의무가 있는 자가 이행을 안 하면 판결을 통해서 의무를 강제로 이행시켜주는 것이 법원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기준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고 2번 등록, 객체는 지적과 등기 모두 토지만을 담당하는 게 아니고 지적에서 객체는 이 지적은 말 그대로 지적이 뭐예요? 지적, 요 지적, 지, 땅, 토지만. 근데 여기는 등기는 토지 등기라고 안고 그냥 등기라고 했지. 그럼 뭐냐? 부동산 등기야. 그럼 부동산 등기는 이 부동산 속에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도 따 있다는 거예요. 객체는 등기는 토지 건물 모두 다 지적은 뭐? 토지만. 다르죠? 용어 자체만 봐도 금방 답이 보여야 돼. 그래서 틀렸고 등록 방법으로 지적은 직권 등록주와 단독 신청주를 추천하는데 왜? 지적에서는 물권 변동이 안 생겨. 지적은 토지를 등록한다는 것은 사실관계 기록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어. 그러니까 뭐야? 신청하더라도 단독 신청. 신청하지 않으면 어떡한다? 직권 등록. 국가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돼. 우리나라 땅은 등록 안 하면 외국에 등록해버려. 우리가 등록 안 하겠습니다. 어디 독도를 한국은 지금부터 등록 안 합니다 했더니 일본이 우리에 등록하겠네. 끝난 거지 뭐야. 우리나라 통치권이 미치는 전국토는 국가가 어떻게 된다?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돼. 신청 안 하더라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작용되는데 반하여 등기는 당사 신청주와 공동신청. 등기법의 기본 원리가 뭐냐? 등기법의 기본 원리 이 밑바에 대한 민법이 있다. 그치? 민법. 민법의 기본 원리는 뭐냐? 사적자치야. 사적자치. 개인 간의 물권 변동이 되려면 서로 의사 합치가 이루어져 계약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등기법의 기본 원리는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만 움직입니다. 등기관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등기 부동산이 생기는 이유는 신청하지 않으면 등기 안 해줘요. 개인 간의 문제지. 국가가 뭐더라 관여합니까? 필요하면 하겠지. 이런 얘기지. 그래서 등기관은 오늘 대전 지방법원 등기과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이 오늘 출근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도 안 왔어. 열심히 일한 겁니까? 놀다 가는 겁니까? 열심히 일하다 간다고 했지? 굉장히 열심히 일하다 가는 거예요. 아침에 열심히 할 준비를 다 하고 있었어. 아무도 안 오네? 열심히 일하다 가는 거예요. 왜? 신청이 없으면 등기를 안 넣는 거예요. 신청해야 움직인단 말이야. 알았죠? 근데 지적 공무원이 앉아 가만히 놀다가 걔는 열심히 일한 게 아니야. 지금 찾아가 해야 돼. 빨리 가서. 알았어요? 현장 조사도 해보고 뭘 다 해야 되는 거야. 직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리고 등기법은 기본적으로 물권 변동이 생기려면 권리 변동을 혼자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취득하면 상대는 상실하잖아. 그럼 같이 움직여야 되지. 그래서 신청하되 공동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 진정성 보장. 누구? 의무자. 의무자 누구야? 당해 등기를 함으로써 권리를 상실하거나 손해보는 사람이 반드시 절차에 관여를 해야만 진정성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심사 방법으로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의,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의다. 형식적 심사주의, 실질적 심사주의, 기본 개념 아까 말씀드렸어요. 실질적, 지적에서 실질적 심사한다는 것은 토지 표시상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돼. 현장에 나가서 측량도 해보고 검사를 해야 되고 측량이 필요 없을 땐 토지 이동주사, 지목 변경 신청했다. 그럼 진짜 지목이 바뀐 건지 나가서 확인해야 돼. 그러니까 지적 공무원은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지적 공무원한테 선물 줄 땐 뭐 주라 했지? 구두 티켓 주라 했잖아. 열심히 다녀라. 그럼 등기관은 어떻게 해? 열심히 일하는 게 뭐야?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꼼짝도 안 움직이고 있어야 돼. 왜? 서류만 본다니까. 서류만. 그러니까 일하지 않으면 이제 돌아다니는 거야. 그럼 일하지 않은 거야. 안정화 있어야 돼. 그러니까 등교한테 선물 줄 때 뭐 주라고 했지? 쿠션을 갖다 주라고 했지. 푹신푹신한 쿠션. 앉았을 때 편안한 거. 그렇지? 그래서 이게 뭐야? 자, 구두 티켓과 그 다음에 쿠션이 뭐다? 실질적 심사주와 형식적 심사주를 비유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적은 실질적 심사주, 등기는 형식적 심사주. 이런 기본적인 태도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지적의 담당 기관은 행정부인데 등기는 사법부다. 여기서 소관청이란 누구라고? 시장, 군수, 구청장. 어디 속했어? 국가,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 나왔을 때 이건 행정부, 정부에 속했단 말이야. 여기는 어디? 사법부. 즉 대법원을 중심한 각급 법원이 말단 기관이 등기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법부 소속의 등기소에서 이걸 처리하고 있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한번 쭉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지적지도 이념, 아까 뭐라고 5대 이념, 이걸 본다 했지? 5대 이념.
자, 지적 국정주의란 지적에 관한 등록사항인 토지 표신,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조합비, 면적. 이걸 누가 결정한다? 국가만이. 즉 일반인, 국민들 결정 못해. 즉 민정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국정주의. 지적 국정주의. 그 다음에 지적 형식주의란 뭐로 갔다 했지? 지적 등록주의 같은 말이라고 했어. 이건 같은 말. 자, 그래서 지역에 관한 등록상 일정한 형식을 갖춘 지역 공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즉 토지 표시는 지역 공부에 등록이 되어야 효율이 생긴다. 그다음 3번 지역 공개주의란 지역 공부에 등록된 사항은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는 물론이거니와 기타 일반 국민들에도 공개하여 그 등록상 알 수 있게 해줘라. 즉 비밀주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토지 표시를 알고 싶으면 누구에게나 다 공개해 주는 거예요. 세금을 낸 사람이건 안 낸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아니건 다 공개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적극적 등록주의란 직권 등록주의라고도 하는데 지적 공부에 등록할 지번, 지목, 경계, 조합비, 면적은 토지 이동했을 때 소유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소관청이 등록하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는 조문에 가면 소유자한테 신청 의무를 부과해놓고 신청하지 아니하면 직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했어요. 그래서 일단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해라. 신청하지 않더라도 직권으로 조사 측량이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은 조문 내용과 다른 내용이고 5번은 적극적 등록주의 즉 직권 등록주의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 적극적 등록주의라는 것은 자 적극적 등록주의 직권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 말은 앞부분은 이건 이제 여기서 적극적 지적과 같은 개념이 여기 직권 등록주의와 같이 볼 수 있다 했지?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 토지 지역 소관청이 직권호 조사 측량, 토지 표상을 조사 측량해서 토지 사실관계 부합하도록 실질적 심사를 해야 하며 사실 이건 두 가지 같이 묶은 거예요. 실질적 심사주와 이 두 가지 같이 묶어서 얘기한 거예요. 두 가지를 실질적 심사주와 직권 등록주를 같이 묶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뭐 나머지 8번 문제 한번 보세요. 아까 얘기한 8번 문제. 이런 식으로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필지 수와 토지 등기부에 등기된 토지 필지 숫자의 차이. 이 차이가 발생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 요거였죠. 토지 필지 수가 왜 등록된 토지 필지 숫자와 등기된 토지 필지 수가 차이가 나느냐? 지적에선 직권 등록 이념, 등기에선 신청 이념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직권 등록주 이념, 신청주 이념을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4번이 정답이 된 거고.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용어정의, 용어정의. 용어정의. 자, 신규 등록이라 하면 뭐다? 이건 뭐 필요가 없지. 신규 등록. 신규 등록 뭐예요, 이거? 새롭게 5월 바다를 막아서 없던 땅 처음으로 공유 수면 매립하거나 등록이 누락된 토지를 발견하면 처음으로 등록하는 걸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 이건 특별히 용어정의를 암기하고 그냥 상식으로 다 아는 거예요. 지목이란 뭐다? 토지의 주된 용도. 아까 여기 토지의 주된 용도, 용도지목주의라고 꼭 했었죠. 주된 용도에 따라. 그래서 주된 형상이 아니라 용도에 따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 축척 변경이란 어디서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이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을 큰 축. 여기 지적도에서 작은 축척 큰 축 이렇게 꼭 이렇게 얘기해야 돼. 맞는 것이고. 그다음 토지 표시를 하면 4번에 보면 소재, 지번 여기다 소유자를 집어넣으면 안 돼.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6가지 꼭 기억해야 돼. 6가지 토지 표시 6가지 여기다 소유자를 넣거나 개별 공시지가를 넣거나 토지 등급을 넣거나 이런 거면 안 돼요. 6가지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다음 5번에 지번 부여적은 어디다 동과리 동리 이게 준한 지역인데 이건 법정동이다. 라고 해서 법정동 동리 단위요. 읍이나 면이 아니라 동리. 자, 다 같은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번도 한번 보세요. 11번. 자, 용어정의 중 틀린 걸 찾으라고 했는데 소관청이란 뭐라고 했지? 지적공을 관리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아니라 여기서 소관청이란 뭐라고 했어요? 시장 군수구청장이지 시군구가 아니야. 시장 군수청장 국가기관으로서의 역할하는 것이며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도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도 아니거니와 국가 업무를 처리해주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시장 군수구청장을 말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 토지 표시서까지 반복된 것이고 지번 부역도 반복되고 4번 면적 수평면상 넓이 2차원이니까 면적을 하고 수평면 넓이 지표면 넓이가 아니고 수평면 넓이 지적 기준점이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동점 이 세 가지 기억해 줍니다. 측량 관련해서 지적 기준점이 나오면 삼보도 지적 기준 측량할 때 토지 위에 기준점이 있어야 돼. 이게 세 가지 지적 삼각점 지적 삼각 보조점 지적 도근점 이 세 가지를 지적 기준점이라고 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은 반복돼 넘어가서 13번 하나 더 보고 좀 쉽니다. 첫 시간 잠깐 간단하게 오실 거예요. 자, 용어 정의 중에서 틀린 거. 자, 축척병이 앞에 나왔죠? 지적도에서 정밀도 높이기 위해서 작은 축척, 큰 축척. 이 순서 연속 지적도는 뭐라고 해서 아까 측량하지 않고 전산된 화를 이용한 건 연결해서 작성한 건데 측량 활용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다음 지목이란 뭐라고 했어요? 주된 용도에 따라간다 했지 지형이 아니고 주된 용도. 경계점험은 선이 굴곡점 경계가 한 번씩 이 경계는 선인데 선이 꺾인 점을 경계점이라고 경계점. 이 경계점은 경계의 굴곡점을 말하고 굴곡점을 말하며 이 굴곡점은 도해 형태 그림으로 그려서 표시하거나 좌표 형태로 나타납니다. 좌표 형태. 경계점 좌표 등록변은 좌표 형태로 표시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토지 이동 이건 아까 중요하다 했지. 토지 이동이라 토지 표시 여섯 가지를 새로 요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이 세 가지를 다 언급해야 돼요. 하나라도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아셨죠? 이렇게 이제 용어 정의 정도 이제 딱 이제 정리하고 나면 이제 중요한 토지 등록 업무부터 나옵니다. 중요한 토지 이제 토지 등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된다? 조금 쉬었다가 이러면 알았죠? 좀 쉬었다가 잠시 쉬겠습니다.